저희 멤버 중에 약간 운동 멤버거든요. 뭐? 네. 운동을 좋아해요. 그래요? 네. 운동 뭐 잘해요? 저 플랭크 잘합니다. 플랭크? 네. 구분을 한다고요? 구분이요? 진짜로? 플랭크 구분을 해요? 이 정도면 달인이야, 달인. 네, 오늘 대결 한번 해보려고요. 선배님이랑. 저랑요? 네. 아니, 뭔 소리예요. 그럼 한번 해볼까? 알죠? 저 백골부대 시작하거든요. 감사드려요. 저도 안배 드립니다. 안 봐주고. 1분 뒤면 우리 장동민 코디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됩니다. 정말로. 정확하게 봐드릴게요. 자, 준비! 시작! 자세도 좋아. 자세가 완전 좋아요. 약간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우리 동민 씨가 운동을 또 했던 사람이라서 골프 잘 쳐요. 네, 버티죠. 아이고, 뭐야, 핸드폰 진동 오는 거예요? 아니, 벌써 뭐예요? 백골! 얼굴 빨개지신 것 같아요. 왜 이러냐, 몸이. 이제 30초 지났습니다, 이제. 이제 30초? 네, 이제 30초예요. 3년 지난 것 같아요. 희진 괜찮아? 완전 편하네요. 와, 근데 희진 씨는 움직이질 않네요. 미동도 없어.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. 와, 거뜬하네. 데미지도 없어. 이거 하면 세 개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세 명이서 플랭크 하면 되겠네요, 그죠? 자, 이제 주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쓴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다 있어가지고 문제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죠. 그리고 이것도 기본 네. 옵션입니다. 와우. 혹시 냉장고랑 이런 거 다 옵션? 이거 옵션이에요. 이야. 이건 돈 안 하면 안 돼요. 아, 왜 그러는 거야? 집에 집중이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바깥에 베란다에서 맞아요. 그 창문. 야, 이거. 아, 대박. 아, 맞네. 와. 이게 대체 왜 좋은 거죠? 이거요? 저는 아직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. 진짜. 그렇죠. 바깥에 삼겹살 구워먹는데 네. 상추를 씻었어. 네. 그러면은, 받아. 이렇게 주는 거죠. 와. 설거지거리 같은 것도 여기 안에서 이렇게 다 받아서 여기다 놓고. 너무 좋다. 하이패스. 그렇죠. 하이패스죠. 이 주방 공간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. 진짜요? 네. 근데